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어요. 콜미 콜미 인스타 팔로팔로 D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희재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예슬입니다. 오늘은 잘생긴 아랍에 있는 남성분들의 사진을 네. 보고 누가 제일 개인적으로 잘생겼는지 알겠습니다. 골라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아마드. 알겠습니다. 이집트 분, 카이로에 자랐으며 지식이 풍부한 성격으로 비즈니스 및 국제 연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생긴 아랍 중 한 명. 매혹적인 혹시... 외모로 그 미친 여성 팬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우버 아세요? 우버 들어봤는데? 자동차 타는 거 그거 아세요? 네. 그게 이집트에도 있는데 책임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돈도 많고 잘생기고 브레인, 외모, 다 가진 남자.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 저도요. 수염 좋아하십니까? 수염 저는 수염이라 보다 이 느낌을 보거든요. 이 사람의 느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무슨 느낌? 다음은 설명할 수 없는데 제 스타일의 이 느낌이 풍물풀 풍기시는 분이에요. 달콤한 냄새? 아 맞아요 맞아요. 스윗한. 스윗한 느낌. 맞아요. 스윗가이. 아. 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번째. 어머 이분. 혹시 그거 본 적 있으세요? 너무 잘생겨서 추방당한 남자? 알아요. 그분. 이분이세요? 오마르 두바이에 속해 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추방된 후 전 세계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종교 축제가 있어서 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했는데 원래 아랍에미레이트 분이신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는데 이분이랑 이제 1인들이 너무 잘생겨서 이제 여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 추방을 해야겠다 해서 그 이후로 유명해지신 거예요. 너무 근데 정성 미남이시다. 조각이시다 진짜로. 눈매가 완전 너무 진짜. 깊어요. 대서양의 그 바닷가. 맞아요. 눈에 깊이에 빠질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느낌. 외세적인 느낌. 네 근데 이 눈과 코가 이어지는 사이가 너무 멋있으시네. 이 라인이 개일 것 같지 않나? 너무 멋있으시다. 손 진짜 피가 막 철철 흘러가지고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멋있으시다. 아 그리고 제 생각에 좀 왕자님 분위기도 맞아요. 진짜 왕자님 분위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고귀한 느낌이 맞아요. 나요. 그죠? 친구님. 아, 맞아요. 맞아요. 왕자일 것 같고 맞아. 여기 독수리 왕자. 아! 세 번째. 네? 팔레스타인. 아 이분은 근데 외모보다 몸에 지선이 가는 것 같은데. 이분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분은 이제 성격뿐만 아니라 몸 때문에 체격 때문에 유명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멋있으신데? 정말 완벽한 몸을. 멋있으시다. 바지도? 않은? 맞아요. 딱 즉대한. 너무 행복한 고민이네요, 약간. 아르마니 브랜드 아시죠? 알죠? 이런 모델. 아, 세상 불공평해. 아, 몸도 몸이신데, 제 생각엔 저는 얼굴도 진짜 잘생겼어요. 네. 미술학원에서 본. 정말, 조각상.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 하고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 자기야, 잘 잤어? 영어로 하는 거 아니야? 허니, 막 이러면서. 네. 그 영화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현실을 걱정하면서. 아, 영화를 되게 많이 보신 것 같군요. 어, 이분도 멋있으시네요. 어? 아, 이분 되게 다니엘 헨이 그분 느낌 나요. 다니엘 헨인데 좀 더 아라빅함? 아, 네, 맞아요. 진짜 매력적이시다. 이집트에 잘생긴 분이 왜 이렇게 많으시죠? 짐 쌉시다. 짐 쌉시다. 진짜. 너무 잘생기셨다. 확실히 이런 분들이 모델을 하나 봐요. 딱 모델이다. 정말. 완전히 매력적인 이집트의 인기 있는 남성분. 아니, 근데 이분 눈썹이 너무 멋있으신 것 같지 않아요? 눈빛도 빛, 진짜. 뭔가 레이저 나올 것 같고 슈퍼맨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약간 있어요. 아, 근데 이 눈썹이 진짜 멋있으신데 저는 뭔가 눈썹이 시선을 빼앗겨서 눈매를 더 강렬하게 해주는 느낌이 나요 지금. 수트핏도시 그래서 모델 하시나 봐요. 이 턱선도 진짜 멋있으시다. 수염도 정말. 멋있어요. 네. 그냥 다 멋있어요. 다 멋있네요. 아 그러면 바뀌었나요 순위가? 아니요 아직 원픽은 제가 첫 번째 분이십니다. 저는 바뀔랑 말랑. 아, 내가 넘볼 수 없는 저는 영역. 그냥 지금까지 다 본 분들이 다 그래요 지금. 다 그냥 신의 영역이에요 그냥. 터키 출신으로 몰라. 태어났지만 이집트에 거주하고 의과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고요? 브레인에다가 모델 하시고 있다고요? 아 멋있으시다. 스타일이 진짜 좋으신 네. 것 같아요. 옷을 진짜 잘 받는 그런 멋있으시네. 아, 모자도 저 선글라스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아 잘. 제가 아까 봤던 분들이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느낌이 네,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더 쿨한 느낌과 함께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그래도 길거리에서 뭔가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뵌 것 같진 않고요.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 멋있는 남자 느낌 나고 도시 캐주얼 느낌. 아 맞아요, 도시 캐주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눈빛 봐요, 눈빛. 어딘가를 보면 아련한 느낌.
소셜 미디어 스타, 모델 및 배우 세 개를 탐험하고 가장자리에 살고 여행 인스타그램 이런 분이신 것 같은데 약간 셀럽이신 것 같아요. 인스타 스타 광고도 하시고 프로 축구도 셀럽이시네. 뭘 보세요? 세 번째 분이랑 느낌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전 약간 첫 번째 분이랑도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뭔가 정말 여행가가 정말 잘 어울리시는 분 같아요. 뭔가 아프리카에 치타나 뭐 이런 거 배경으로 되게 멋있는 사진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사진도 되게 적당히 하시고 맞아요. 자유로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자유로운 좋은 장소 발견하면 바로 옷을 수영하러 이렇게 가는 느낌? 여러 가지를 하시네요. 광고도 출연하시고 축구도 하시고 정말 여행도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모험가 도전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정말 멋있어요. 진짜 이제까지 나오신 분은 다 성격도 좋아 보이시고 잘생기시고 돈도 많고 정말 신의 영역에 있으신 분들이네요. 이런 분들은 누굴 만날까요? 와우, 케빈 클라인과 랄프 로렌은 모델 활동을 하셨대요. 그건 진짜 그 조각 미남 진짜 맞아요. 아랍에서 제일 섹시한 남자 탑 100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대. 잠깐만, 그런 섹시한 남자가 100명은 있다는 거잖아요. 100명이나 있어요? 이름도 뭔가 잘 어울리신다. 알렉산더 우금. 되게 이름이랑 이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알렉산더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이분 약간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전 아직 근데 첫 번째 분입니다. 정말요? 지고지순한 이분 20대 분이세요? 오 진짜요? 실제로 중동 국가인 20대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말고도 저는 그 전에 아이 로봇인가? 그 영화도 있고 거기서 해커였었어요. 잘 어울리신다. 역할로 진짜 인상이 깊었었는데 브레이킹덤 파트 2에도 나오셨다고 하니까 물 막 이렇게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 되게 그런 역할을 잘 소화하시는 분 같아요. 흡수를 되게 잘 하시는 분 같네요. 정말. 매 영화 때마다 너무 달라. 너무 기억을 이제 이 사람이었어? 와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탈락입니다. 전 탈락이에요. 매력이 원래 최고예요, 진짜. 배우 역할을 너무 잘 수행을 하시니까 정말 최고였죠. 정말 거의 그냥 쏙 빼다가 달려갔죠.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셨으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원픽 첫 번째 분이에요. 저는 이분이 좋습니다. 훈훈하면서 친근하고 장난기도 많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약간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원픽은 누구십니까? 남자가 있는 분은 일단 이 두 번째 분은 네. 너무 왕자님 같으셔서 제가 공주님이 아니어갖고 안 될 것 같고 아까 이분이 좋다고 하셨는데 이분으로 알겠습니다. 오 세 번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네. 제이미 도넌이랑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 나오셨던 분인데 좀 봤습니다. 그분을 되게 닮으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옆모습이 저는 옆모습이 약간 닮으신 것 같아요. 네. 섹시한 남자를 약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섹시한데 얼굴은 또 순둥순둥 느낌을 되게 좋아. 원래 그런 분이 더 섹시해요. 얼굴은 순둥한데 섹시한 그런 사람이 더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신 분 다 잘생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콜미 인스타 빨로 DM 그냥 소망이 뿐이에요. 소망. 오늘 잘생긴 네. 아랍권의 남성분들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네. 어땠어요? 행복한 고민이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고민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꿈을 꿨어요. 네, 꿈을 꿨어요. 그냥 이렇게나마 잘생긴 분들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꿈에서 깨야 할 시간이네요. 일어나세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콜미 콜미 국제전화 괜찮아요. 제가 돈 드릴게요.